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는 전직 장관을 출국 금지까지 해놓고 정작 조사는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출국 금지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수사상 상당히 그 필요한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주대사 임명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공관장 인사는 도피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빨리 내보내려면 아그레망 절차가 필요 없는 국제기구에 내보내는 대사나 총영사 같은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종섭 대사 임명이 한호주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임명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국방장관 재직 시절에 호주하고 굉장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가 최근에 저희하고 방산 분야와 또 우리 인태 전략에 따른 안보 협력 분야에 아주 중요한 파트너로 떠올랐거든요. 장 실장은 러시아가 한국인 선교사를 간첩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선 영사 조력을 하고 있고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